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이 더해졌는데,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뭘까요? 이분, 단골 디자이너의 딸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김정숙 여사 단골 패션 브랜드 운영자 디자이너 A씨의 딸이 현재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특혜 채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해당 직원은 2017년부터 김 여사의 의전, 관전의 생활, 실무적인 일을 담당, 여사를 근접 보좌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어떤 보도에서는 또 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자이너의 옷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자주 입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런 의상들 상당히 좀 세련돼 보이고 기품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좀 우아한 디자이너의 어떤 작품답습니다. 굉장히 옷감의 소재와 패턴 등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고요. 요 유명 디자이너, 단골 디자이너, 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딸이 6급 상당의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자, 요 옷도 해외 순방 갔다 돌아온 당시에 이 옷이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상의 쪽에서 이제 어떤 투톤, 베이지 컬러의 파란색의 어떤 자수 느낌의 이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자, 저 오른쪽 상단에 저 패턴, 독특한 패턴의 어떤 디자인 옷과 스카프 등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 전용기를 탔을 때저 영부인 어깨에 있는 저 문양, 요 디자인 등등. 상당히 영부인이 단골로 애용했던 이 디자인을 했던 이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를 하고 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채용됐을까요? 정상적인 채용 맞습니까? 혹시 특혜 채용은 아닙니까? 이제 뭐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은 뭐 특혜 형식에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기보다는 예.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과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의전 비서관을 그래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업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새로 옷 디자인하고 옷뭐 새로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이 업무 특성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김정숙 여사가 의상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지난 5년을 돌이켜 봤을 때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고통받고 어려운데 너무 개인이 뭐 178벌 다뭐 옷을 사질 않았겠고 일부 이렇게 빌려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로 지출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좀 괴리된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매일매일 행사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 그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이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인도 대통령을 방문한 어떤 기자가 인도 대통령 궁 옆에 자그마한 초가집, 예. 두막집을 보고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아, 우리 국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일 거기서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보도를 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참혹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 코로나로 고통받고 정말 심지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이런 세상의 그 지도자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고 예. 또 자주 옷이 뭐 같은 옷을 세 번, 네번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절로 고개를 숙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그것이 다산 옷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못마땅한 마음이 예.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예.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전 대변인, 예. 청와대에서 채용돼서 근무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히 젊은 청년 중에서 예.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좁은 문이다. 너무너무 어떻게 들어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국민들이 많을 거고. 아니 그러면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뭐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내가 청와대에서 일한다라는 프라이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기 힘든 문인데 네. 이게 공교롭게 지금 청와대에서 채용했던 저분이 역량을 다 갖췄고 청와대가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발탁하고 나서 보니까 어우 이런 우연이 어우 알고 봤더니 영부인의 단골 디자이너의 따님이었네 어우 몰랐네 이렇게 됐으면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채용된 건지 아니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있네? 갖다 쓰자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단골 디자이너와 알고 지내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적절한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청와대한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예.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개연성이 훨씬 더 높게 점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채용 절차가 적절했다고 판단돼서 국민들께 얘기하는 건지를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공개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인지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기준들과 항식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적폐로 규정짓고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다고 예. 국민 앞에 자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와대 채용 절차를 가만히 곰곰이 박근혜 정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윤전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박 전 대통령에게 운동과 또 뭐 필라테스 강습, 예. 박 대통령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 채용됐던. 맞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들어가면서 채용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거칠고 거세게 정치 공세에 나섰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게 된다면 그렇죠. 강력하게 비판했죠. 2017년도에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될지는 누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일이 만약 대깔꼬마니처럼 이어지게 됐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만약 이렇게 지인을 통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디자이너의 옷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졌다면 이것도 이해충돌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해명을 청와대가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법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뽑았다라고 청와대가 말하면 국민들이 믿고 넘어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상당수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예상되는데 예컨대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이 됐는데 그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 특혜 채용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디자이너로부터 고가의 의상을 영부인이 지금 구매하건 제공받았건 했던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 채용과 의복 거래가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제일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입시 비리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잘 모르는데 검찰에서 만약에 입시 비리가 있으면 그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게 중심이 입시에서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채용 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입시보다 채용이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무슨 국회의원이 힘썼다 뭐 누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채용 비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채로 들어간 방법이 대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들끼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별 채용, 그게 이제 특혜죠. 특혜 네. 채용이 아니고 특별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윤 전 추행정과도 생각이 났지만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뭐 아들이나 뭐 조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비서관이나 뭐 보좌관이나 심지어 더 밑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정말로 지금 그 장모 그 디자이너의 딸이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분도 아니고 탄핵된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조심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됐으니까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그 올 수가 있었는지 예. 객관적인 정량적인 지표들을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 중에서 네, 김용주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자녀들을 비서관으로 뽑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못하게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예,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가 됐죠.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정혁준 변호사님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니 어차피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법적 권한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사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저분이 저 6급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떤 능력과 자격과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소명이 돼야 된다. 네네. 예. 그 소명이 안 되면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러한 책무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 중에 일부가 현장에서 누비장인 등의 증언과는 지금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단골 디자이너의 딸까지 청와대에 채용이 돼서 논란은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유감 표명까지 나온 상황이라 과연 국민들이 이 의혹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야도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전여옥 전 의원은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신발도 15켤레 구입한 곳에서도 현찰 박치기를 했답니다. 게다가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1500만 원인데 저 두 군데에서만 쓴 돈이 거의 한 달 월급급입니다. 이 정도면 김정수 게이트다라고 전여옥 전 의원은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 등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월급으로 살아라고 하자 최재성 전 수석이 원내대표 시절 부인 계좌에서 뭉칫돈 발견되니까 특활비로 줬다고 했던 사람이다. 시비 걸 자격이 없다. 시비 걸 자격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지금까지 해명은 특활비로 단 한 푼도 영부인의 의상 구입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부인의 모든 의상은 영부인의 대통령의 월급 등 사비로 구매가 됐다. 그리고 그중에는 카드와 현금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청와대의 현재까지 해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